아버님 회관에 계시죠? 안 계세요. 오늘 안 오셨대요. 그래요? 그럼 김영감님 댁에서 주무셨나? 거기도 들었다 오는 길이에요. 안 오셨대요. 뭐 어디 계시겠죠? 당신이 좀 찾아봐요. 아, 어디가 찾아요? 아버님 밤새 안 들어오시는데 당신은 찾아볼 데도 없단 말이에요? 아유, 언내도 아니고, 예? 아버지가 적은 나이요? 그 자실만큼 자신 양반이 어디에 댕기는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이 밖에 나갔다 늦으면 아버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뭐 오실 때 되면 오실 테니까 걱정 말아요. 저 농협에 좀 갔다 올게요. 대강 가십니까? 눈칫밥 먹으려고 거길 가겄어? 종갓집에다 댕겨올라 그려? 아, 저, 고모. 저기, 저 종갓집 가시다가 마을 회관에 들려서 이제 과자나 몇 봉지 좀 넣어주세요. 쌌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아, 필요 없어. 손님들한테나 많이 팔어. 아유, 고모. 고모가 이런 거 좀 갖다 주셔야 제 체면도 살잖아요. 야, 은자. 네. 그 가서 저 맥주 시원한 거 한 두 병 넣지 그래, 어? 알겠다. 어, 그래. 네 체면 때문에 가져가는 겨. 아유, 그럼요, 고모. 아유. 기수연. 어, 왔어? 저, 응?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 여기 안 오셨쇼? 응? 어젯밤에? 안 오셨는데 왜 집에 안 계셔? 어제 나가셔갖고 밤새 안 들어오셨쇼. 뭐요? 아니, 어제 저녁에 저 나랑 같이 마을에 같이 들어왔는데? 예? 아니 그러면 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디 댕겨오셨쇼? 예? 아니 저 그런 게 아니고 저 내가 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동네에서 만난겨. 아, 그 집 쪽으로 가시던데? 응? 어, 들어오셨다 지가 몇 마디 했더니 도로 나가셨쇼. 아니 자네가 뭐라고 했는데 집을 나가셔? 아니 그 뭐 지도 속상할 일이 있었슈. 뭐가 얼마나 속상했는지는 몰라도 아 부모를 집 나가게 할 정도면은 자네도 좋은 자식은 못 되는 거면. 아이고 참 고모님. 그러니까 봉이장이 마음 붙일 데가 없어 허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슈? 사는 게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아이 그런 말까지 할 정도면은 말 다 한 거 아니여. 아니 아버지는 왜 너한테 신세한탄을 하고 그러신대요? 아이고 아버지한테는 못해도 너한테는 욕먹기는 싫다 그거요? 아이고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이소. 순오빠라도 잘합니다. 가만 있어봐. 이장님이 가실 만한 데는 있으신가?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대? 아이고 자식이라는 게 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 아버지가 어디 가 있을 만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저 이장님이 밖에 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아, 설마 나쁜만 먹는 건 아니겠죠? 사람 참... 아니, 자식하고 말다툼 좀 했다고 나쁜만 먹어? 그럴 리 없어요. 아이고 늙을수록 이 서러움이 더 많아지는겨. 응? 늙기도 서럽다는 말이 있잖여. 아 그런데다가 어제 봉이장 낌새가 아, 영 이상하더라니까요. 왜? 아 생전에 이 쓴 커피도 한 잔 안 사는 인사가 아 지한테 그냥 계기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러더라니까요. 두 분 어제 데이트하셨어요? 예? 데이트라면, 아, 그러면 데이트인가? 아이고 참, 아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부부로 보더라고. 뭐 다른 말은 없으셨어? 아이고 호래비로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간의 정이 그리운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이영감탱이 저. 여자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여? 어디서? 뭐요? 아니 성은 치만 그런 농담이 나와요. 아, 난 농담 아니야. 난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장님이라고
여자 보지 말란 법 있어? 아,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몇인데 여자를 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 듣기 싫어요. 어, 야, 순호야. 왜 그래요? 저,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한 거 없냐? 경찰서에서 뭔 전화가 와? 아, 내가 마트 갔다 오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젯밤 큰길 쪽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댄다. 뭐야? 누군디? 아, 저 누군지는 모르겠고 저 옷차림을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다던데. 아이, 설마 아닐게요. 그래서 너는 시방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 그거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안 들어오셨다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교통사고 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여.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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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오? 어? 아니 지금 그럼 경찰서에 갔단 말이야? 예, 작은 아버지하고 대식이 삼촌하고 같이 정신없이 가시더라고요. 아니 이렇지 정말이면 어쩌냐? 응? 사도는 아니실 거예요. 늘상 그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분이세요. 뺑소니 치면서 신분증 가져가는 경우도 있대요. 행방불명 처리되게 하려고요. 아이고, 얘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 그 당신 저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있어. 예. 경찰서 다녀올게요, 어머니. 아, 저기 작은아버지가 전화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기다리세요, 아버지. 이장님, 글쎄 이놈이 네 애미 무덤에다 대고 오줌을 빨기고 있는 게 이 고양도 같다고 이놈이. 응? 뭐라고요? 그럼 돌아가신 안사돈한테 가셨던 거야? 예, 오늘이 안사돈 어르신 생신이셨대요. 아이고 그러셨구만. 그럼 어제는 어디서 주무셨대? 아, 저기 윗동네 박 이장님하고 한잔 하셨대네. 아, 그분한테 연락해보면 될걸. 그걸 생각 못했대. 그러게요. 순호 오빠가 그렇게 순 엉터리야. 전화 몇 군데만 때려봐도 금방 소재 파악 될 텐데 말이야. 사람이 정신이 없다가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일 수가 있는 법이야. 그래, 그럴 수 있지. 저 근데 돌아가신 분 생일에도 묘지에 찾아가나요? 저희 아버지도 엄마 생일 때 찾아가곤 하세요. 돌아가신 길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길도 가시지만 생일도 꼭 챙기시더라고요. 태어났으니 그 사람 만났고 그래서 자식도 보고 했으니 생일이 각별하긴 하지. 아무리 그래도 지원한테 전화 한 통도 못 하세요? 우리가 은지 지원하고 그런 사이요? 참말로 기맥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전화 오는 사이가 아니라서 아예 전화기 꺼놓으신겨? 그거는 배터리가 나간 것이고. 그리고요, 돌아가신 분 생일은 길이요. 살아계실 적 생일을 챙기는 게 아니라고요. 유식하신 양반이 그것도 모르세요? 네 애미가 안 태어났으면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겠냐?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네가 애비한테 불손한 기여. 죄송하구만요. 뭐가 죄송해요? 아버지가 보실 적에는 지가 그닥 좋은 아들은 아닐겨. 그래도 지만한 자식도 흔치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공치사 공무원?